준비한 미래의 학교가 우리한테 다가와 버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부족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사상 초유의 사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걱정과 우려 속에 제주 교육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게 될 온라인 원격 수업이 공개 시연됐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한 돌연 초등학교와 MS 팀즈와 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교대 부설 초등학교의 원격 수업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두 개의 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요. 교사가 올린 학습 콘텐츠를 학생들이 시청한 후 퀴즈, 댓글 달기 등으로 소통하는 방식과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과제 수행 중심 등 학교 상황에 따라 선택 활용됩니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콘텐츠 활용, 그리고 과제 수행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플랫폼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프로그램이 채팅 기반이기 때문에 이날 두 초등학교를 비롯해 그동안 시범 학교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몇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다수가 접속하는 화상 미팅을 할 경우에 영상이 굉장히 많이 끊기고 저희 목소리도 잘 전달되지 않았고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루해한다라는 소감도 있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 동시에 모든 선생님 진행을 하더라도 학급수만큼만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인터넷망이 두배 정도 증속을 시켜놨기 때문에 서버의 문제라도 이 회선 속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진행하게 될 콘텐츠 활용 중심의 수업의 경우 스마트 기기 보급이 가장 시급한데요. 가정 내 실태 조사와 보급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사실은 수강이 충분히 가능하고 참여가 가능해서 핸드폰을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2, 3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집에 있는 데스크톱 PC를 활용을 한다거나 노트북을 활용하면서 참여하는 방식들이 바뀌어 나갔고요. 과제 수행 중심의 수업은 독서 감상문 등 과제 제출과 이후 소통으로 진행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관리와 지원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6학년이어서 그래도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채팅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해결됐던 점들이 있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서 가정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셔야 될지 뭐 워크북 같은 것을 따로 줘야 할지 그런 점들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개학, 그 밖에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원격 수업의 그 출결은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 또는 사후 확인의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을 합니다. 원격 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에 한하여 원격 수업 중 수행 평가가 가능합니다. EBS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제공되었던 강좌들이 전부 다 원격 수업하는 동안에는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콘텐츠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할 점이 산적한 온라인 개학. 사교육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가운데 EBS 강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한편 교육 당국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교육청이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학교의 원격 수업이 지장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처음으로 마주한 현실, 온라인 개학.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겠습니다.